이 드라마는 우리들의 학창 시절을 바탕으로 한 급시광의 이야기다. 새들아 안녕. 어, 어머, 야, 오마이갓. 아, 대체 쓰레기를 누가 이렇게 함부로 버려놓은 거냐고. 이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이 약을 비싸게 팔아가지고 밥먹 챙기자고. 어, 온다 온다. 아유, 약 사세요, 약 사세요. 이거 무슨 약이에요? 아, 이게 무슨 약이냐면은 이거는 먹으면 감기가 싹 낫는 약. 그리고 이거는 먹으면 피로가 확 풀리는 약. 그리고 이거는 먹으면 똑똑해지는 약이야. 우와, 완전 만병통치약이네요. 이걸 다 먹으면 만병통치약인 게지. 그러면 저는 감기약 주세요. 이거 하나만 사려고. 우리 손녀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이 할미가 돈이 없어가지고. 아유, 바보 할머니. 제가 싹 다 살게요. 얼마예요? 이거 싹 다 산다고? 네네네. 싸게 20만원만 줘. 네? 20만원? 굉장히 싸지? 그래, 20만원 뭐 20만원 정도야. 쓸 수 있어요. 잠시만요. 그냥 빨리 내놔. 그래, 뭐 불쌍하신 분 도와드렸다고 생각하지 뭐. 오늘은 기분이 좋아. 저 멍청한 구구, 제 지갑을 다 가져왔습니다. 역시 건들불가 할머니 연기가 좋네. 저 구구장 적어먹고 난리 나겠지라. 오늘 회식은 고기 뷔페다. 아저씨,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병원까지 금방 모셔다 드릴게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길 가는데 아저씨가 쓰러져 계셨어. 어떻게? 구구 쌤에게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만병통치약이요? 이거야. 이것만 먹으면 다 나을 거야. 어떻게? 조심하세요. 이것만 챙겨. 조심하세요. 또 있나? 밤새 삼국지 봤더니 피곤해 죽겠네. 그래, 수업 시간에 애들 자습 시키고 난 자야겠다. Good morning, 박기랑쌤. 얼굴 푸석푸석한 게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박기랑쌤, 기운 내요. Cheer up, cheer up 하라고. 아침부터 왜 이렇게 활기차? 재수없게. 기분이 좋아. 아, 맞다. 나 아까 산 약 있었지? 이거 한번 마셔봐야겠다. 맛있겠다. 자, 피로가 싹 날아가. 안 되나? 자기 혼자 먹으려 그래. 대학이야! 대학이야! 백혈쌤! 아이고 배!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요, 먹었어. 아까 구구쌤 그 약 빼서 먹었는데 배 아파. 아, 나 좀 살려내요. 화장실을 갔다 올게. 저 괜찮아요? 아이, 깜짝이야. 괜찮겠어요. 벌써 15번째란 말이에요. 또 신혼다. 똥 싸는 소리도 귀여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속보입니다. 거리에서 의문의 여성이 준 약을 먹은 행인이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요. 이 의문의 여성은 신혼 미상으로 CCTV만이 경찰 수사에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라구. Kind. Kind. Friendly. Friendly. 친절하다는 뜻이라구. Kind. Kind. 뭐야? 경찰입니다. 고객선 되시죠? 네, 제가 고객선인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같이 가출하겠습니다. 잠깐만! 무슨 일이에요? 미쳐! 미쳐! 얘들아, 교수님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자습하고 예습복습 철저히 하고 있어. 그럼 좀 주셔 볼까? 교수님! 경찰서에 왜 가요? 야, 무슨 착한 척 하더니 나쁜 짓 했나 보네. 임포스터지! 얘 죽여! 얘 죽여!
이 한 주 먹거리도 안 되는 거 뭐야? 새로 크루원을 영입했겠다. 이것들 봐라. 너때? 야! 너는 어떤 죄를 지어서 들어왔니? 근데 그게... 제가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너도 엄마 목사니? 네? 그게 뭐지? 연기 잘하네. 됐고! 내 소개부터 하지! 나는 날쓴기에 살아있는 전설 챔피언이야! 난 한 번 찍은 남자는 절대 놓치지 않는 입술괴물이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이분은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게 혹시 사람을 죽여서 그러는 건가요? 전니는 어몽어스 게임에 미쳐서 현실하고 게임을 구분하지 못해. 그래서 진짜로 사람을 죽였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어몽어스 복장이야. 자, 이제 신고시켜야지. 원, 투, 쓰리, 포. 오늘은 기분이 좋아. 랄랄랄랄랄랄라. 뭐야, 저게 분위기 파악을 못했나?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은 거 보니까 쟤 임포스터야! 죽여! 죽여! 시야부터 차단해! 아니, 정말 하기 싫어 죽겠네 정말. 조용 조용 조용. 사람 비음죄로 제수장을 실시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싸다 보시죠. 실시. 실시. 아우 진짜. 기집애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언니. 저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응? 우리 술래잡기 게임하자고 한 다음에 그리고 저 기집애를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방법인데? 우리 술래잡기 게임할까? 술래잡기 게임 재밌겠다. 해요. 그럼 막내인 너부터 술래해. 술래? 알겠어요. 자, 다 묶었으니까 이제 술래잡기 시작하겠다고. 자, 우리 언니들이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어디 있냐고! 야! 밀지 말라고! 어디냐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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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미쳤습니까? 7번방 수강생들! 우리 전체 저녁식당 없습니다! 뭐? 저녁식당이 없다고? 난 먼저 치우기 가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먼저 먹고 있을게. 언니 정신 좀 차려요. 저기 언니 이거라도 드세요.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내가 배고파서 헛것이 보이나? 뭐야 진짜 초콜릿? 너 보아니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게 제가 길 가다가 불쌍한 할머니를 도와서 약을 사드렸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아이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나도 참 억울하게 들어왔어. 난 말이야 난 레슬링계의 살아있는 전설 챔피언이. 내 인생 처음 데이트라는 걸 해봤고 서툴렀지만 애교를 부렸지. 귀여워. 아니 몰라. 여리여리해. 지켜주고 싶어. 아잉! 아! 오케이 잠깐! 아이고! 은행변을 체포합니다. 아이고! 아니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왜 그런 거였어요! 다행히 크이는 기어났지만 난 살인 미수죄로 잡혀오게 되었어. 언니 그렇게 억울한 사연이 있었구나. 있네요. 언니 혹시
저분은 성희롱으로 걸려 들어온 건가요? 아니, 난 그런 저질로 보다니. 나는 특수 절도죄야. 뭘 훔쳤는데요? 남자의 입술. 아, 나가보지 마. 오빠. 아, 이건 아니라고. 오빠. 오빠. 그 남자도 싫어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남자가 내 마음을 뺏어간 절도범이라고. 그러면 전이는요? 전이는 말이야, 환자분, 환자분은 지금 게임과 현실이 구분이 안 되는 심각한 게임 중독입니다. 어몽어스 들이셔야 됩니다. 너 임포스터지? 네? 나한테 이러는 거 보니까 얘가 임포스터네.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여야 돼! 아니 왜 죽여! 진짜 죽여! 진정하세요! 맞다 죽여! 가르쳐! 맞다 죽여! 그러네 그러네! 어쩌다가 이런 곳에 오게 된 거지? 나는 한 평생 착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제가 바로 999 연애가. 연애요? 누구지? 아 선생님! 선생님! 미호님이니까 완전 나빠 보이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야! 아 선생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구구쌤이 정말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얘들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 진짜 왜 그렇게 남의 말을 그렇게 쉽게 듣냐고요? 구구쌤이 그래놓고 거짓말 하는 거죠? 야, 너 조용하라고 했지? 얘들아, 그래도 걱정하지 마.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질 거라고. 구구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꼭 진범 찾아드릴게요. 저희만 믿어요. 정말 같은데. 여러분, 급식원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